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링컨 MKZ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등록된 2016년형 차량이고요, 약 7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현재 무사고에 단순 교환 한 군데 정도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보다 더 경제적인 주행 생활 가능한 차량인데요. 저와 함께 차량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5.83mm로 약 65에서 7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겠습니다. 현재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반대편 타이어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럼 차량 하부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머플러 부분 보시면은 중앙 부분에만 살짝의 여려한 변색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행 거리 대비했을 때 머플러 부분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겠습니다. 현재 현가장치 쪽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고요. 부식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편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현재 왼쪽과 비슷하게 현가장치 쪽 전체적으로 유격 이탈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쪽 쭉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은 마감 처리 모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안쪽에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엔진 미션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미세누유 흔적조차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앞바퀴 보겠습니다. 이쪽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하고요. 전체적으로 유격 이탈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도 터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안쪽까지 쭉 보셨을 때 유격 이탈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아주 많이 남아있네요. 7.24로 약 90% 정도의 깨끗한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이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이 링컨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앞쪽 바퀴 두 개는 모두 90% 정도의 아주 깨끗한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래쪽 하부도 미세누유도 없었고요. 뒤쪽 머플러 부분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데요.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좀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되셨고요.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됨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상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엔진룸 상태 아주 말끔하고요. 이어서 엔진룸 상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로 거의 신품에 가까운 깨끗한 엔진 오일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시면은 냉각수통 위치에 있는데요. 냉각수도 지금 현재 적정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이 링컨 MKZ 차량은 전체적으로 소모품 비용 당장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전체적으로 엔진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7만 1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링컨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반응 속도 아주 빠르게 동작되고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현재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현재 네 좌석 모두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 앞쪽에는 이렇게 1열 시트는 통풍 시트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로 조절 가능하시고, 중간 부분에는 핸들 열선 버튼 위치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 왼쪽으로 이렇게
버튼식으로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데요. 위쪽에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훨씬 더 편리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핸들 쪽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파노라마 선루프 바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루프가 아주 시원하게 뚫려있는 느낌인데요. 이 차량 전부 다 열립니다. 네, 거의 다 열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주 시원한 개방감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루프 동작 아주 스무스하게 되고 있고요. 네, 다음은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시트 쪽 보시면은 구김살 많지 않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용감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 현재 이 센터 페시아 부분 지워진 버튼 없이 아주 말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속기가 버튼식이기 때문에 지워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주행하실 수 있겠는데요. 내관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보닛 쭉 보실 텐데요. 먼저 보시면은 현재 수월마크나 스톤칩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컬러톤 자체가 아주 짙은 회색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물씬 풍기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그릴 부분 현재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고요. 옆쪽 헤드라이트 부분도 이제 백화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보실 텐데요. 지금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만 확인되고 있고요. 중앙 부분은 반짝반짝 윤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긁혀서 리터치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 현재 돌팁이나 문콕 현상 전체적으로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뒤쪽 후방도 넘어가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입니다. 아래쪽 하단 범퍼도 현재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자, 반대편 보겠습니다. 현재 반대편 쪽 휠도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만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신품에 해당하는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에도 현재 돌팁이나 문콕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링컨 MKZ 하이브리드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내외부 모두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보다 더 경제적인 주행생활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